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역사상 최초의 대기록 우승을 받았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6월 2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신곡 Take Two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나 빌보드 200 차트 등이 미국 내에서의 인기만을 반영하는 데 반해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의 인기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전 세계 최고 인기곡 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일곱 번째 1위를 달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역사상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배드버니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총 3번 1위를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과 배드버니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올리비아 로드리거 등이 각각 2회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거 등그 누구도 BTS 기록을 넘지 못했다는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